자, 저는 이 차의 가격표를 처음 보고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텐데 지프를 샀는데 1억이나 내야 될까?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물론 지프 그랜드 체로키라는 자동차는 뭐 지프 중에서도 좀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고 지프의 프리미엄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전달해주는 모델인 건 맞지만 과연 이게 합리적인 가격인가에 대한 의문은 계속 들었습니다. 자, 1억이면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고 살 수 있는 자동차도 굉장히 많아요. 잘 아시는 독일 브랜드의 BMW X5, 벤츠 GLE 이런 모델들이 1억 초반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물론 오늘 시승하고 있는 지프 그랜드 체로키 가솔린 버전의 오버랜드 모델은 1억이 넘진 않습니다. 9,300만원이에요. 자, 링컨의 에비에이터 같은 모델도 눈에 들어오고 제네시스 GV80도 가능한 가격입니다. 자, 워낙 쟁쟁한 경쟁 모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랜드 체로키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이 차만의 뚜렷한 장점과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과연 이 새로운 지프 그랜드 체로키가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지프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안착시킬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전 세대 그랜드 체로키는 조금 도심에 특화되어 있는 SUV라는 인식이 강했지 고급스럽다, 뭐 럭셔리하다 이런 느낌은 많이 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세대 모델은 확실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전한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지프가 노력한 흔적들을 엿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디자인입니다. 기존 그랜드 체로키는 너무 얌전한 느낌이 강했어요. 이 랭글러와 상반되게 랭글러는 오프로드 그리고 도심에서는 그랜드 체로키 이런 식으로 성격을 통해서 갈라놓다 보니까 지프 브랜드 특유의 남성적인 느낌이 크게 담기지 못했거든요. 자, 그런데 신형 모델은 그 존재감이 훨씬 더 부각되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한눈에 봐도 지프의 일원임을 알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 이 세부적인 디자인이나 비율 등을 통해서 좀 더 강렬하고 남성적인 느낌이 많이 부각이 됐어요. 자, 사실 자동차에 선입견이 없거나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레인지로버나 그랜드 체로키나 옆에 세워놓으면 어떤 차가 더 비싼지 알아맞히기 어려울 정도로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방향성을 잘 잡아놓은 느낌입니다. 자, 실내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이나 손이 닿는 부분, 몸이 닿는 부분은 지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지금 시승하고 있는 오버랜드 트림 같은 경우는 이 나파 가죽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재가 주는 만족감이 상당히 우수한 편이고 꽤나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어찌 보면 이 엠블럼만 가린다면 지프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정도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갖춰놓은 장비도 화려합니다. 자동차를 굉장히 잘 만드는 브랜드는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브랜드를 옵션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브랜드는 흔치 않습니다. 자, 가격이 수천만 원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옵션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특히 비싼 차로 갈수록 그 가격 차이가 훨씬 더 커지게 되는데 그랜드 체로키는 뭐 구성되어 있는 옵션 측면, 편의장비, 안전장비 측면에서는 부족한 게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에서 생각할 수 있는 편의, 안전장비는 뭐 다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어떻게 내비게이션이 이런 길을 안내해 주는 거야. 어쨌든 그랜드 체로키는 고급화 전략을 앞장서 가는 모델이잖아요. 그럼에도 결국엔 지프란 말이에요. 자, 이런 오프로드 환경에서도 최적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주행모드도 오프로드 관련되어 있는 모드가 많고 심지어 로우 기어까지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락, 샌드 모드, 스노우, 오토, 스포츠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 어쨌든 오프로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피지컬이거든요. 자, 오프로드를 달리는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피지컬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지상고예요. 지상고를 얼마나 많이 높일 수 있느냐가 내가 얼마나 더 먼 길을 갈 수 있느냐, 얼마나 더 험난한 길을 갈 수 있느냐에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랜드 체로키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에어 서스펜션도 높낮이 조절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오프로드 2 차체 높이까지도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달리고 있는 길은 뭐 그냥 비포장길, 뭐 장애물이 거의 없는 도로긴 하지만 이런 도로에서도 4륜 구동 시스템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작은 돌이 많이 깔려 있거나 물이 고여 있는 곳들 이런 곳에서 트랙션을 조금씩 잃을 때마다 4륜 구동 시스템은 재빠르게 개입을 해서 각 바퀴의 회전차를 보정해 주기도 하고 미끄러움을 최소화시켜 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샌드 머드 모드를 설정하게 되니까 일단 트랙션 컨트롤이 해제가 됐습니다.
한쪽 바퀴가 헛돌게 됐을 때 트랙션을 너무 과도하게 다른 바퀴 쪽에만 보내버리면 결코 움직이질 못하거든요. 거의 제자리에서 바퀴만 굴리게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트랙션을 아예 해제를 시켜버립니다. 좋은 기술이라면 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상황을 굳이 운전자가 알아챌 필요가 없거든요. 자동차가 스스로 더 능동적으로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기술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4륜구동 시스템에 대한 오랜 노하우 그리고 세밀한 보정 이런 것들을 구현해 줄 수 있는 지프가 상당히 강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오프로드 2 모드 지상고를 가장 높이게 되면 바퀴와 휠하우스의 공간이 머리 하나 정도는 들어갈 정도로 높아집니다. 자 차체 높이를 다 높여놓은 상황이라면 이렇게 불규칙적인 뭐 오프로드가 있는 환경에서도 뭐 자신감 있게 달릴 수 있는 건 물론이고 4륜구동 시스템이 앞뒤 좌우 계속 회전차를 보정해주고 토크를 조정해주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의 뻘밭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안심하고 주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도심에 특화됐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오프로드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달릴 수 있는 자동차이기도 하고 어쨌든 지프잖아요. 지프가 오프로드에서 약한 모습 보여주면 그건 지프가 아니겠죠. 이 정도면 좋은 얘기는 충분히 했고요. 이제부터는 단점, 그랜드 체로키에 대한 가격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합리적인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따져보도록 하죠. 자, 갖춰놓은 장비도 많고 좋은 소재를 썼지만 그랜드 체로키를 며칠 동안 시승을 해봤을 때 느꼈던 점은 확실히 지프란 브랜드가 이 값비싼 자동차를 만들어보지 못한 티가 조금 나거든요. 자, 나파 가죽을 사용해서 고급감을 높였다. 뭐 이거는 팩트지만 나파 가죽이 쓰이지 않는 부분들의 소재는 또 그만큼 받쳐주지 못합니다. 자 그랜드 체로키 센터 콘솔 마감 이 부분도 부품이 상당히 큰 편이거든요. 그리고 도어 하단 이런 플라스틱의 마감이나 질감은 사실 2,000만원짜리 국산차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소재가 쓰였는데 좋은 소재가 쓰이지 않은 부분들은 너무나 평범하고 뭐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이라고 하기에는 수준 미달인 마감 상태로 제작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기본적인 자동차의 조립 완성도도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들리시겠지만 막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 차체가 뒤틀릴 정도로 뭐 오프로드를 갈 수도 있는 자동차고 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이런 안쪽에 있는 부품들 조립이 정말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품들은 더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낼 거고 이게 갈수록 더 심해지면 유격도 생기고 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실내 인포테인먼트 환경도 뭐 다소 아쉬운 느낌이 있어요. 자, 이 차는 완전한 신차입니다. 최근에 글로벌에서 공개되고 국내에 들어온 자동차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과거에 출시됐었던 자동차보다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쪽에서 앞선다는 느낌을 크게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프 자체적으로만 비교를 해놓으면 굉장히 월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 차는 9천만 원이란 가격표가 붙었고 그들과 경쟁하면 사실 내세울 게 그렇게 크진 않고 프리미엄 브랜드라면 고객에게 전달해야 되는 새로운 경험들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10.1인치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선명하고 사용하기도 편하지만 크기도 다소 어정쩡한 느낌이 들고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새롭게 바뀌었지만 사용하기 엄청나게 편리한 환경은 아닙니다. 자,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다소 아쉬운 느낌이 있는 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적용이 되어 있고 차선 인식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이 차선에 따라서 스티어링 휠을 보조해주는 기능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요즘 현대차 아반떼 같은 경우도 스티어링 휠을 돌려주죠. 그런 것들 보면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있어서도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장점을 하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지프 아마 거의 모든 지프를 통틀어서 방향 전환할 때 매끄러운 움직임 스티어링 휠과 이 앞바퀴의 일체감 이런 조종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 오프로드 SUV를 많이 만들었던 이 브랜드의 SUV들은 되게 스티어링 휠에 유격도 많이 있는 편이고 조종성이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랜드 체로키는 스티어링 휠 감각이 몹시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승차감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이제 방향 전환할 때 자동차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것도 뭐 지프 모델 중에서는 수준급이고 스티어링 휠 피드백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일단 새로운 시도, 도전, 다양성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지프라고 고급스러운 자동차, 뭐 1억이 넘는 자동차 만들지 말란 법도 없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느냐, 그리고 얼마큼 더 받아들일 것이냐는 뭐 다른 문제긴 하지만 일단 시도 자체는 굉장히 멋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다양성이 존재해야 우리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의 취향을 조금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지프나 미국차를 사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럼 미국차 브랜드에서도 고급스러운 SUV를 선택하고 싶은 분들은 뭐 많진 않겠지만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랜드 체로키보다 더 거대하고 고급스러움이 부각된 웨고니어까지 국내 시장에 출시가 된다면 지프의 이미지를 조금 확장시키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자, 라인업을 조금 더 촘촘하게 갖춰 놓으면서 SUV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지프 그랜드 체로키 시승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자동차, 재미난 자동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